라이온즈 팬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부자입니다. 뭐 가끔 하는 것 같아요. 네. 아, 비시즌에 그렇게 많이 쳐보진 않은 것 신장 있으신가요? 같아요. 아, 나 이런 줄 위키 못 봤어요. 네. 못 봤습니다. 아니요, 그게 뭔지, 나 위키가 뭐예요? 뭔지 오늘 몰라요. 뭐라고 보는 걸로. 진짜 몰라요. 네. 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근데 키가 한 3cm 정도 더큰것 같아요. 아니, 한191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, 지금. 네. 누가 만든 거예요? 사이트예요? 사이트예요. 사이트 안에 약간 백과사전처럼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들어가셨나요? 네. 네. 다음 선수를 지목하셔야 돼요. 네. 보자, 보기. 혹시 제가 이제 나이가 좀더 들고 주장을 안 한다면 주장을 할 의향이 있는지.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주장감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투표하는 거라 네, 뭐 시키면 열심히 해야죠. 네. 좀 후덕할 때네요. 네, 마음에 듭니다. 몇 년도에 찍은 사진? 작년인 것 같은데 이거? 네, 작년 이맘때 찍었던 사진. 오키나와에서? 네네. 그거 아니면 그 전년도일 거예요 아마. 15년도 아닌가 싶은데. 네, 그런 거. 좀 10kg 벌크 된 상태로. 네, 그런 거 같네요. 네. 네. 신체가 191로 돼 있어요. 돼 있네요, 여기는. 이걸 돼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AB형이신가요? 네, 최고로 좋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죠. 구창 선수가 잠시만. 제가 좀 높습니다. 높죠. 네. 예를 들어서 창모 선수가 구창모 선수가 네. 어리잖아요. 어린 편인 네. 거잖아요. 그렇죠.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합니다. 아, 평소에도 뭐 할아버지를 얘기 대하면 뭐. 아, 같은 구시 가문을 살리자면서 그런 대화도 한적 있어요. 네. 네, 좋습니다. 네, 뭐 틀린 거 없네요. 저희가 오뜨니가 뭐예요? 모르겠어요. 오뜨니는 뭔지 모르겠네. 구푼이는 또 뭐지? 구푼이? 이거 여기 이거 언급된 거예요. 아니 몰라요.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뭐 등장곡의 우디가 내가 만들어줄게 하자 해서 그때 아마 신인 시절부터 이걸 썼을 거예요 제가. 네,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네 들어갈 때 항상 듣고 들어갑니다. 그때 아마 제가 청소년 대표 대합숙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TV로 시청하고 있었어요. 원래는 거기 드래프트장에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빠진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불안했어요. 안 될 줄 알고 조마조마하게 TV로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다가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5분 뒤에 이제 와, 나 이제 프로 선수 됐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외야수이며 현재 삼성 라이온즈 대표는 간판타자이자 프랜차이즈 동의하시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2군에서 1년 하고 갔습니다. 주위에서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사실 너무나 높은 벽이라고 해야 되나? 선수층이 너무 좋다 보니 1군에 갈 생각도 잘 못했죠. 근데 그때는 뭐 제가 너무 어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1군에 올라가서 난 1군을 바라보며 야구를 해야 되는데 1군을 바라보며 야구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제 군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찰나에 저도 빨리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. 근데 어린 나이에 군대는 일단 가야 되니까 또 인욱이 형이랑 같이 가게 됐었는데 운 좋게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성우에서 야구에 대한 그런 좀 투지력 네 이런 게 좀 더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. 야구를 좀 더 좋아하게 됐어요. 아니요 독학했고요. 네 엄청 많이 쳤던 것 같아요. 그때 뭐 다른 이제 탁구부도 있고 배구부도 있고 농구부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유독 탁구가 재밌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딱 동체 시력 운동하는데도 좋고 그냥 놀면서 쳤습니다.
군대에서 놀았다는 건 아니고요. 훈련소를 같이 갔어요. 네,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친해지고 해서 네, 뭐 배드민턴도 배우고 뭐 했던 것 같아요. 최태희 선수랑 좀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적혀있는 것 같을 때 스타일 비슷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뭐 천재형은 아니고요. 저는 노력형이기 때문에 네. 네, 그리고 주력은 일단 제가 훨씬 낫고요. 네, 홈런도 제가 더 많이 친 것 같습니다. 뭐 첫 시즌이 제일 마음에 네,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15년 시즌. 네. 어, 네. 6년 전 사진인데 지금이 좀 낫네요. 삼적화 혹시 이거 내용 아시나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본인은 동의 안 하시죠? 네, 안 합니다. 그래서 삼적화 돼야 야구 잘한다면서요. 세 번째 스프링캠프에서 아, 네. 네네 이거 기억나시나요? 네, 태어나서 처음 쳐봤어요. 아, 말로 없는 자체를? 네,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못 쳤어요. 볼 게 있었나요? 신인인데 그냥 공 보고 공 쳤죠. 눈에 불 켜고 쳤던 것 같습니다. 개막전 때 선발 엔트리 들었었죠? 네, 들었습니다. 진짜 뛰고 싶었던 구장에서 뛰고 싶었던 선수들이랑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, 진짜로. 너무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네.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되게 컸고 네. 와,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? 되게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개막전 엔트리에 들었고 경기에 또 뛰게 되니까 뭐 저는 그 전년도에도 군대에 있었고 신인 때도 1군 무대라는 데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개막전에 그 스타팅 라인업에 딱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시합한 출근하고 난 다음부터 너무 떨렸어요. 진짜 가만있지도 못했어요.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옷 입었다가 벗었다가 스파이크끈 다시 신었다가 신발 다시 벗었다가 막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첫 타석 들어갔는데 되게 떨리더라고요. 네. 저 선이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네, 첫 안타를 쳤죠. 사실 넘어갈 줄 몰랐어요. 그냥 딱 치고 아 잡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고 와 넘어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넘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예, 그냥 기분 좋았습니다. 그래서 막 이렇게 박수 쳤던 걸로 기억해요.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집에 잘 간직 가고 있어요. 네 또 오는 네 두 경기 연속 쳤던 거 내일이 없었습니다. 사실 야구라는 게 팀 스포츠인데 네. 뭐 경쟁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고요. 사실 그냥 제가 제 할 일을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이 자리 놓치지 말고 내 자리를 꼭 만든 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항상 지금 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은 단 한 번도 네. 제 마음속에서 없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끝내기 하듯이. 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신 거거든요. 끝내기 안타. 그렇죠. 끝내기 안타라는 것도 태어나 처음 해봤죠. 연습 경기 때도 막 그런 거 못 해봤으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. 근데 이때도 기분이 진짜 날아갈 것만 같았어. 사진 보니까 이게 사진 나가는 것 같아요. 또 내야수다 보니 이렇게 또 긴장을 많이 해야 되고 일루수가 좀 쉽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루수 진짜 어려운 포지션이더라고요. 네. 사실 어려웠고 가끔 뭐 두렵기도 했고 조마조마한 네,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. 일루수 할 때 그리고 외야 가서는 실수도 조금 있었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이제는 뭐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. 외야수 근데 지금 또 내야수 하면 그때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험에서 막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. 네, 수비 관련해서. 네, 수비 관련해서 되게 좋은 말을 들었었죠. 제가 공 잡을 때 되게 좀 엉성하게 잡았나 봐요. 그러면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 불안해한다. 그러니까 나쁜 공이 와도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잡아줘야 다음에 던질 때 저 선수가 편안하게 던질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여유 있는 모습을 유지해라 라는 네. 어려운 공이 와도
편안하게 잡아줘야 다른 저 던지는 사람들을 편하게 던질 수 있다라는 네,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. 내년에 못하면 어떡하지? 증조부께서 11살 때까지 아, 네, 계셨어요. 그래서 매년 찾아뵀던 것 같아요. 대구도 내려오시고 네,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네, 되게 제 이름도 지어주시고 멋있다. 네. 뭐 축구를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. 제 뭐 친형이 축구를 먼저 시작했고 저는 그냥 공부하고 있었는데 근데 운동을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사실 쇼트트랙 이런 거 했었고요. 뭐 수영 이런 것도 했고 골프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네, 야구하러 갑자기 동네 야구하고 있는데 네, 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그때도. 왜요? 그냥 야구를 엄청 막 어릴 때부터 난 야구 아니면 안 돼 이렇게는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. 근데 동네 야구를 되게 좋아했고 그냥 동네 야구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아버지가 갑자기 어디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. 진짜 갑작스럽게 막 전학 가고 갑작스럽게 야구하게 됐어. 네. 밥 먹는 사진인데 아, 네. 사진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고 이게 왼손으로 드시는 네, 저는 원래 왼손잡이에요. 밥도 왼손으로 먹고 글도 왼손으로 써요. 네네. 근데 막 이제 글도 오른손도 공부하고 했는데 오른손은 잘 못 써요.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이루스 하라면 할 수 있어요? 지금요? 네. 태인이가 시키면 해야죠. 진짜 말 안 듣는 꼴통이었습니다. 좀 맞았죠 제가? 네. 반대로 맞았다. 완전 꼬맹인데 네. 저 나무씨 옆에 가서 콕 때리고 있어. 솔직히 하기 싫었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네. 즐겁게 찍었어. 심수창이 올라와 있으면 대기 타서부터 침을 질질려서 동의하시나요? 침까지는 아니고요. 네.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어때요? 돌아가고 싶네요. 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다시 야구하고 싶어요. 야구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못 들어가죠. 네, 카메라가 찍는 거 알고 옆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하라고 네. 둘이서 같이 해보라고 네.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, 했던 것 같아요. 보면 알겠지만 정말 잘생겼다. 진짜 맞습니다. 네. 그런 것 때문에 네.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. 네. 오늘 하고 있습니다. 아직? 네. 언제부터 하셨어요? 작년에 했었어요. 이거 제가 치아가 많이 약해가지고 빨리 안 하면 이게 좀 썩는다 그래서 네, 치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읽어볼게요. 무슨 일이 있는지. 무슨 일? 아 뭐죠? 태극기를 지킨 혼자와 촬영팀은 질문다. 이런 게 경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해요. 나연 잘 오신. 위키도 출연해주시고.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해서 제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열심히 누가 뭐라 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렇네요. 근데 이건 좀 포토샵 사진 기자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러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?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안 드네요. 첫 번째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네. 시즌 네. 네. 올 시즌에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뭐 처음에야 네, 관심 받아서 좋았죠. 네, 근데 저는 저고 네, 이승엽 선배님이시니까 네. 제가 하는 야구 스타일이 있고 네, 이승엽 선배님이 하시는 야구 스타일이 있으시다라고 너무나 존경하는 네, 분이시지만 그렇게 막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제가 혼자 자존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. 네. 아 나는 왜 못하지?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그냥 제 자신을 좀 더 자신감 넣어주고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
일단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 그냥 구독 멘트만 잠깐 짧게. 네. 라이언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요거만.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요. 하시면 돼요. 그냥 라이언즈 TV, 라이언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라이언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